두 번째,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저가 통일입니다. 세 번째, 재벌 해체입니다. 대기업 해체. 예. 바로 이재명의 공천이 이 세 가지 조항을 철저하게 따르는 그 공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씨의 공천을 하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게 둘째치고 공산화가 돼서 결국은 우리는 김정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위험한 공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 한동훈의 공천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것도 잘못하면 날 보고 뭘 할 텐데, 저는 정확한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이거는 각 정당에서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한동훈식,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천은 제가 보기에는 애국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을 포기한 공천을 하고 있다. 특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포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립식이고 결국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 마각을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왜 그러냐면 지금 한동훈이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셀카를 찍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한동훈의 마음속에 이미 나는 대통령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착각이 공천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예, 우리 지금 사실 강원에서 만든 정당이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입니다. 예, 예. 자유통일당은 아직 공천을 안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인재 영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인재 영입을 하는 걸 보면 네, 자유통일당은 공천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자유통일당이라고 해서 뭐 칭찬하고 할 거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재 영입을 하는 그 입당식의 사회를 보면서 그 인재들과 많은 대화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자유통일당의 공천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강화문 광장에서 그렇게 수없이 외쳤던 예수한국 복음통일에 거기에 준하는, 거기에 가장 잘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영입하고 있다. 아멘.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불어. 네. 조국이가 만든 당이 있죠.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그 네, 사람들은 공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조국 당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1심과 2심의 전과, 아,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강훈아,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대부분이 거기에 비례대표로 20번 안에 들어가 있는 공천자들이 대부분이 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범죄 혐의를 다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정당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배지를 달고 국회로 간다 그러면 이거 나라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진짜 잘 싸우는 내국 세력들이 거기 들어가서 아주 맞짱을 떠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국회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 정치가들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이 위험해졌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제 전직 국회의원이나 현직 국회의원이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소한 공천이 개인의 배지를 달고 출세의 영역과 이런 데는 부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미래에는 그거 아주 망조되는 공천입니다.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교회를 다니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300명 국회의원이 예수를 믿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천국이 될 겁니다. 자,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